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네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각분에 있는 요거는 러우 금입니다. 지금 러우 백금인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비실비실하고 새로 나오는 입장도 이렇게 조그맣게 조금 이상하게 변이가 오는 것처럼 너무 이상하게 나오길래 이 아이를 살펴봤더니 5일 전에 조금 밤에 살펴봐가지고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깍지가 흙 속에 뿌리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샤워기로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약을 뿌려서 지금 한 5일 정도 말려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식재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상 생술인데 자라는 게 조금 희한하게 예쁘지 않게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단도 높이도 이렇게 높이 솟아있길래 요거는 적심 한번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상 생술이고요. 요거는 플로레센스인데 지금 제가 꼬집기를 해가지고 자구가 막 나오는 도중에 한 보름? 보름 정도 됐는데 물을 줬는데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축축합니다. 이거 뭔가 뿌리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제 크는 흙이 아니고 달궈지는 흙에 심은 데다가 이 아이가 성장이 느리니까 꼬집기까지 했는데 느리니까 이렇게 제가 조개팩 칼슘제를 이렇게 뿌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물마름이 안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아이는 한번 살펴보려고 뿌리를 뽑아보려고 데리고 나왔고요. 잠자러 들어가는 아이인데 건들기는 조금 그렇지만 데리고 나왔고요. 요거는 레티지아 철화예요. 근데 지금 목대가 이상하죠, 이쪽 편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떻게 관리를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실뿌리, 잔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구입했던 달궈지는 흙이었나요? 완전히 돌과 모래로만 되어 있는 그런 거여서 분갈이 하고도 활착이 안 되고 달궈지느라고 이 아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정리를 해줄 건데 한번 요 뿌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뽑아 볼까요? 이거는 상토가 좀 그런데도 많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조개 칼슘제가 이게 꼭 하얗게 깍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깍지가 아니고요. 조개 칼슘제예요. 조개 껍데기, 조개 폐. 그래서 이거 뿌리 다 다듬어가지고 다 다듬어서 이거는 새로 식재를 해줄 거고요. 이거는 좀 하루 정도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그 레티지아 철화하고 퓨베센스는 제가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며칠 말리려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홍상 생술인데 요거를 분갈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적심을 또 바로 할게요. 왜냐면은 뭐 분갈이 했다가 기다리고 또 적심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장마가 오게 되고 그러면 습기도 먹고 하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분갈이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뿌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는 이제 풀분에 심어주도록 할게요. 뿌리 정리는 많이는 안 하고요. 살짝만 정리를 할게요. 많이 그냥 이 아이도 오래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작년 21년? 맞나? 9월 달에 분갈이를 했을 거예요.
홍상 생수리. 아, 21년 8월 31일. 거의 9월 달이죠. 하루 차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심어주도록 하고요. 요거만 조금 재활용을 할게요. 뿌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가 분갈이 할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분갈이 시기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 1년도 안 됐는데 아까 그게 이제 토분이어가지고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중립 휴가토가 없어가지고 소립으로 좀 깔아주고요. 그냥 이대로 심어주도록 할게요. 새뿌리를 받아서 심는 게 좋긴 한데, 왜냐면 조금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실뿌리들이 들어가 봐야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또 새로 고사가 되고 새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정리를 했어요.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저녁때를 기다렸다가 올라왔는데도 엄청 덥네요. 운동하고 오다가 바로 와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땀 흘린 거 옥상에서 분갈이 하면서 땀 좀 더 흘리고 그냥 샤워를 한꺼번에 하려고 바로 옥상으로 또 올라왔어요. 해서 심어주고 바로 밑단은 적심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수평보다는 높게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식재를 했고요. 둘은 어차피 가는 마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배양토를 한꺼번에 좀 비벼놓고 우리 아이들 정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또 퓨베센스도 그렇고 레티지아 초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아이들 정리해놓고 이제 이 아이는 적심을 하려고요. 이제 위치를 잡아가지고 적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로 입장은 안 따도
목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심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됐고요. 이거는 육구지예요. 육구지는 덤이죠. 이것도 조금 덤이고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것도 여기 이제 뿌리가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조금 따서 이렇게 해서 잎꽂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버릴 수도 없고 전부 다 수용하자니 공간이 좁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 거는 이대로 루톤 가루를 발라가지고 말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만 더 끼워주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구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밑장 조금 많이 남겼는데. 목대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려놓도록 하고요. 입장도 11개가 나왔습니다. 11개 더 몇 개나 살지. 지금 생장점은 전부 다 하나도 상한 거 없이 전부 다 제대로 잘 끼워졌습니다. 요거는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요거는 러우 철학, 아니 러우 금입니다. 러우 금을 한번 식재를 할 건데 요거는 아무래도 깍지가 있었기 때문에 심어주기 전에 이렇게 입장에 변이가 와가지고 삐틀빼틀합니다. 심어주기 전에 이 다육경을 좀 뿌려줄게요. 살균과 살충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입장 사이사이에도 다시 한번 더 엄청 깍지가 막 다글다글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조개 껍데기 그 영양제가 그렇게 하얀 줄 알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그 물을 몇 번을 줬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얗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게 하얀 게 전부 다 깍지였던 거죠. 깍지가 그렇게 많은 거는 또 생전 처음이고, 저는 깍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키우면서 1년 반 동안. 그래갖고 제 거에서 깍지가 이렇게 생긴 거는 제가 처음 봤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랄 것도 없고 대처를 한 거죠. 일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갑자기 미워지면서
다른 아이들도 지금 다 살펴봤는데 깍지 있는 아이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살충제는 한번 해줬답니다. 살충제는 이제 다육경 말고 빅카드로 해줬죠. 이게 이제 빅카드인데 이것도 농약입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장갑하고 마스크를 꼭 끼고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장갑은 꼭 끼셔야 되고요. 생장점이 살아있고, 요거는 생장점이 부러졌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복토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너우금이고요. 예쁜 색으로 조금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올려주고요. 입장은 이렇게 해서 두 아이의 식재를 했는데요.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너우금입니다. 색감은 전부 다 빠졌지만은 굉장히 그 찬란한 무지갯빛으로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백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더 예쁜 색감으로 이제 활착이 되면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홍상 생술인데 적심을 했습니다. 적심을 하고요. 여기 루통가루까지 발라줬는데 동시에 이제 분갈이까지 전부 다 해준 아이라 활착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